다섯째 날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의 제목은 인본계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흰말, 곧 기독교 복음주의가 보여줬습니다.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출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탄 저울을 가진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곧 협상주의 미혹의 세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곧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분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 본래 계시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언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일, 전했던 일.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명을 받은 은혜시대 대략 한 2000년의 장관 기간 동안에 베드로계 통해 사명자들이 씨를 뿌리고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수 있는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피가 온통한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서 교회를 침투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하지 못하게 미혹하며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본주의적이지만은 그 이면,
그 내면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참된 신앙과 참된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청황생 말의 활동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성경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청황생 말의 미혹을 통해서 교회의 기독교 본질이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온통은 피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섯째 인을 뗄 때이니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날까지 억울한 성도들의 피값을 갚아줄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재촉했습니다. 심판을 독촉했습니다.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순교자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본 바와 같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순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세세도록 왕권의 축복을 받을 이런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만 쉬되 11절의 말씀처럼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곧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진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동안 쉬대하는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집니다. 잠시 동안 쉬라는 그 기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이 인을 맞아서 그 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다 차기까지 그 기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온통한 사정을 알겠지만은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깐 동안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 또 그 입맞은 종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여줄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14만 4천을 대표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종들, 살아서 역사하는 종 14만 4천을 대표하는 이 두 증인의 역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준 것은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는 종들이, 두 증인 곧 14만 4천이라는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랑의 슬픈 심정을 가지고서 사랑의 슬픈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옛날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처럼 북방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환란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다. 오늘의 음류화된 교회와 부패한 세상을 부득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노의 분한의 몽둥이다.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반드시 들어쓰신다. 그러니 북방 환란을 앞에 놓고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이러한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눈물겨운 심령으로 1260일을 살아있는 종들이 외치는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씨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은 14만 4천이 전 세계에서 택하신 생명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깨우치고 살려내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순교자들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 모습이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그 수가 차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청황색 말이 지금 나와서 온 세계 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또 재림의 주님을 바로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또 바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온갖 개울과 미혹과 거짓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들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짓들을 하는 세력이 바로 미혹의 세력인 청황색 말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순교자 동무인 곧 변화성도 14만 4천 용사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임을 받아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벨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 대적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에 의해서 이 육체가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여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순교적인 생활,
육체가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지켜나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죽는 생활, 순교자들처럼 살아있으나 마치 날마다 죽음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삶 순교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의 동무가 된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름을 타고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말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도 또 14만 4천 변화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곧 순교자 동무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 동무종이라는 의미는 곧 말일에 인마진 종 14만 4천 두 중에 14만 4천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 동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죽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죽임이라는 것은 육체가 물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 있어서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죽는 생활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분쾌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에 있어서 원수 대적의 세력들과 청황생활, 청황생말 미혹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교자들과 같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닌 순교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 두 중인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순교자 동무 종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이가 왕래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정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는 그 신앙의 길,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성경에서는 협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협착이라는 의미는 한자적인 의미로 서로 양면이 거의 붙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를 협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종들이 되어야만이 곧 진리의 노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또는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길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순종으로 걸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종들이라야 많이 산순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될 때 순교자 동무종으로서 인정을 받고 순교자 동무종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의 수인 14만 4천 명이 다 차기까지는 잠시만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 덕분에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 순교종들의 온통한 피값을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피값을 갚아주세요, 우리 피값을 신원해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그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인 14만 4천 산순교적인 생활하는 종들의 수가 차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실 수 없으며 순교자들의 온통한 피값을 갚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벨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로마의 박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부터 개토릭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개신교회가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1917년 공산폭동을 시작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해왔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의 그 온통한 피가 하늘에 사무쳐 있고 땅에 서려 있습니다. 온통한 피가. 그래서 그들의 피값을 갚아줘야 될 사명이 있는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입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그 온통한 피값을 갚아줘야 될 사명이 있는 종들이 말세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변화성도 14만 4천이라는 종들의 의미가 그렇게 고귀하고 순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사이비 집단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 둘 셋 수를 세는 그런 수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생활을 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이단이라고 저주하고 연병이라고 저주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한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성, 죄악성, 혈기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인격으로서 날마다 산순교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종들이 되야만이 순교자 동무의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의 그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 동무의 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의 동무종들의 수가 차이까만 기다려라. 그러면 차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엘서 3장 21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다.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작은 책을 이 마무리 부분 이 칼이라고 하면 칼 자루에 해당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보니까 아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는 이 기간이 바로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다 차면은 이제는 피임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피값을 갚아주시겠다. 신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미 선지자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 억울하고 온통한 피를 흘렸던 그 종들의 영혼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분들의 그 피값을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갚아주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순교종들의 억울하고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부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강과 물샘 모든 바다 모든 물근원이 다 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적인 역사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미 보여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온 세상의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곧 아벨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와 또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억울하게 피해진 순교종들의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원수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로 하여금 이런 자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보응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응의 재앙을. 그러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악인들 애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심판이다 참되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마저도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게 하는 이런 심판까지라도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 보여진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교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시로운 사상과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물주의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심판은 결국에는 순교자들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고귀한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강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진노의 날은 큰 지진 같은, 본문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의 지진이라는 이 의미가 뭐라는 것을 강의해서 말씀할 때 변사라고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났다. 그러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상하고 회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환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회귀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변사가 있다. 이것을 지진이 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데 대해서, 해가 총당같이 검게 되는 일은, 본문에 그랬죠?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강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해가 총당같이, 해가 말꼬리의 그 색깔처럼, 여러분들 말총이 있잖아요. 총당같이 시커먼 이런 흑암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말씀할 때, 이 뜻은 뭐냐 할 때 강의해 보니까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 달은 송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달이 나왔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에서 빛을 받아서, 달은 자체가 빛이 없는 그런 별이지 않습니까?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우주에 떠있는 달의 역할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천체의 원리를 들어서 달은 송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달이 핏빛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빛을 받아서 곧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비치는 달 같은 송도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 참된 송도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곡과 쪽정이를 다 갈라놓으신 후이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초대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쪽정이는 바벨교회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그런 바벨교회로 다 이제 알곡과 쪽정이를 확실하게 갈라놓으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달과 같은 하나님의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는 달과 같은 송도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각성하면서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진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달과 같은 송도의 역할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참된 송도의 역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하는 이런 시기요, 또 우리 송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강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옳은 지도자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지도자입니다. 참된 옳은 지도자가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지도자를. 그 다음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이 그랬습니다. 강의에서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은혜로운 일은 다 걷어간다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종이축처럼 말려간다.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하늘 궁창을 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찰기같이 펴셨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저 높고 넓은 광야란 저 우주 하늘도 하나님께서 종이축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 저 우주가 실제로 없어져 버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다 말려 들어가서 하늘이 보여지지 않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저 광야라는 우주 하늘이 활짝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서 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한량하는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하늘의 종이축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서 똘똘 말려져 버린다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거두어가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나서 1260일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보편적인 대중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다 거둬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느 곳에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으시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신 초대교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사야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의 집회 위에만 곧 초대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이란 날에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총 14만 4천이 되기를 목표하고 목적하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 되기를 우리가 목표를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다 거두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로운 일은 다 거둬가고 진노가 오는 날인데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혼돈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계급이 없어지는 그리고 무질서한 이런 혼돈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내는 어떤 고위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 또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급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대혼돈의 시기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24장에서 모든 것이 모든 계급이 다 일반이 될 것을 이사야 24장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일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계급이 다 지금 이 시대는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계급 없는 사회라고 말들은 표현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은 엄연히 지금 이 시대는 빈부 귀천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기에는 이사야 24장의 말씀처럼 또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대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나버리는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혼돈의 시기가 오는 것. 그래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대로의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계급이 없어지는 이런 혼돈 시기가 온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진노 심판이 이제 연이어서 쏟아지게 되는 이런 때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의미를 강의해서 보니까 인간의 정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 다음에 경제권을 잡은 자는 성경에서는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권을 잡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강의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공포 속에서 떨면서 곧 각종과 자주다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다 공포 속에서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고 후회 막심한 자리에서 도저히 그날에 설 수 없이 다 망할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앞으로 당할 인간들의 이 악인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기 싫어했던 이런 자들,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어떤 영적인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아니했던 이런 자들이 이 인간 종말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재앙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받는 모습이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17절에 보여지는데 여기 16절 이 한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었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는 어떤 산사태든지 뭐 산꼭대기는 큰 바위 덩어리가 구르든지 산사태가 나든지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돌 덩어리 바위 덩어리가 우리 머리에 차라리 덮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지 차라리 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 내 머리에 덮쳐서 차라리 내가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들을 다 갖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이 가깝고 북방으로부터 환란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정신 차려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후회 막심한 자리에서 도저히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수 없이 다 망할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6장 결론 봅니다. 하나님께서 6장을 보여주신 목적은 임봉계시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를 알려준 경고다. 때.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를 보여주셨고 또 일곱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곱 인은 뭘 말씀했느냐 할 때 시기, 때를 말씀한 겁니다. 일곱 나팔은 환란의 순서가 어떻게 온다는 그 환란의 순서 과정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일곱 대접은 진노 재앙이 어떤 순서로 온다는 것을 재앙 심판의 순서를 보여준 것이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인이라는 것은 때, 시대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에 하나님께서 6장을 보여주신 목적은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 때, 시기를 알려준 경고이다. 그럼 그 때가 어느 때냐?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은 언제라는 거요? 4대 병마가 대립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4대 병마, 기독교 복음주의, 또 붉은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 협상주의 미혹의 세력, 이런 네 사상, 이 4대 병마가 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대립하는 이런 날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 예치대에 우리 선조들이 말세다 말세다 막연히 이렇게 말하는 말세가 아니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각성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깨어서 앞으로로 한란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종이요 생명이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순교자 동무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